병풍 같냐 진짜? 그러니까 병풍 같아. 좋구만. 그러게. 아 여유가 있으니까 좋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친날입니다. 앞에 봐봐. 병풍 같은 거. 나무. 야 멋있다. 이렇게 보기 이렇게 대낮에 보기 또 처음이다. 병풍 같냐 진짜? 그러니까 병풍 같아. 좋구만. 그러게. 아 여유가 있으니까 좋다. 야 또 보이는구나. 우와 여기 봐 멋있어. 야 와이프 데리고 박투어 한번 와야겠다. 이거 보여줘야지. 죽이네. 어 죽이네. 와, 와 여기 봐. 야 멋있다. 밤에 경치 못 보고 온 걸 오늘 보상 받는구만. 속초에 와서 게스트하우스라는 거를 처음 이용해 봤는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6명 들어가는 방이었는데 저희 2명밖에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도 들고요. 다른 방에 또 손님들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시끄러웠을 텐데 민폐 끼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애매한데 이제 가격인데 1인당 이용요금이 15,000원이에요 할인 받아가지고 13,000원 정도에 이용을 했는데 모텔을 이용하면 3만원이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1인당 15,000원씩 만약에 커플이 이용한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모텔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무조건 침대를 이용하려고 게스트하우스를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손님들도 없어서 좀 여유있게 이용을 했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침대를 이용하고 한 사람은 침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모텔이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씨가 신기해야겠다. 신기해야겠어. 대수 씨가 박스 그대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생활을 하면서 속초를 많이 갔었는데 그동안 갔다 온 것 중에 제일 좀 편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하루아침에 속초를 갔다 올 때는 집에 뭐 9시 10시쯤 도착하거든요. 뭐 강원도 투어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서해에서 동해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남양주나 아니면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보다 왕복 3-4시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전날 일찍 간 건 아니지만 전날 가서 도착해서 저녁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음날 아침 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까지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니까 시간적으로 일단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하기도 하고 물론 바로 왔으면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중간에 춘천에 있던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조인 해가지고 오느라고 1시간 반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가락재, 느락재 이런 데도 한번 타봤고요. 길게 있는 코너들 그리고 잘 닦여진 도로들 이런 것들이 도로의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락재, 느락재가 라이딩하기에 참 아름다운 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가락지 누락지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점은 옛날에나 있을 법한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 절친들하고 또 이제 군대라는 데 가야 되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친구 4명이 남자애들 4명이 버스 기차 타고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짧은 거리를 당시에 98년도 97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4만원이나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숙소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회를 먹으러 가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대포항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포항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택시기사는 대포항은 이미 문을 다 닫았을 것이다, 문을 안 닫은 곳으로 안내를 해주겠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웬만한 한정식집보다 회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대포항의 회센터는 밤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왔다고 택시기사가 물먹인 것 같았어요. 어쨌건 저녁에 회 한 접시 먹으러 갔다가 택시기사한테 농락당하고 기분도 안 좋고 속초 택시 굉장히 실망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그쪽 이제 저희가 대포항에서 들어갔던 그 횟집도 외지에서 와서 이런 농락을 당했다고 자기가 서비스를 좀 더 챙겨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별로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허접하더라고요. 역시 회는 인천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강원도 회는 비싸기만 하고 별로예요. 속초 택시기사는 너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가시면은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